뭐겠어요? 고기죠. 반찬해야지. 국룰이죠. 해야지, 해야지. 아, 양념. 어우, 잘 되네요. 와, 잘 구우신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굽잖아. 고기 굽는 게 또 이게 손 많이 가요. 네. Take the lead, I'll take your hand. 정국이 삼장 푼다. 아, 삼장 푼다. 삼장 푼다. 아, 저기 여기 우리 김치도 김치 자른다. 김치 자른다. 김치를 어디다 덜어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냥 종이컵. 와. 야, 저 그릇남. 영철 씨, 영 그릇남. 네, 그릇남. 접시 모질라면 다 쓰세요. 저 맞네 이제. 접시 많이 필요해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아 진짜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컨디션 안 좋아졌어요. 그래요? 너무 추운데 오래 있어서? 그런가. 네. 뭐예요? 오? 와우! 뭐야? 핫팩이에요? 군용 핫팩이야 저거. 너무 추우면 이거 쓰세요. 우와. 오, 자상. 저거 오일도 가져야겠다. 주셨으니 또 감사히. 이거는 사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영철분이 영철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일하잖아. 쉴 데 없이. 저 보험병 뭐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다 레트리어서 넣어. 따뜻한 물. 감사합니다. 아, 영철, 뭐죠? 멋있는데? 뭐 계속 주시잖아요. 생수, 그리고 그 펫, 이런, 이거, 이거. 펫, 이것도 다 가져오셔가지고 엄청 많이 나눠주셨어요. 네. 그분 아니셨으면 저희 이렇게 따뜻하게 못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에 숨어있는 다코스? 숨어있는 어떤 배려 엄청나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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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화이팅. 네. 저 20대 있어? 마음이. 마음이. 마음만 20대. 자기 위로하는 거죠. 자기 위로하는 거. 너무 맛있다. 화면에 그렇게 하는데 게임 하실래요? 게임 하실래요? 무슨 게임? 20년 만에 하는 거 게임. 저희가 왜 해야 되냐면 서로 너무 모르잖아요. 내일까지 알면 안 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임이 이미지 게임입니다.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한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 같아요. 하나, 둘, 셋. 여기. 누구한테 많이 갔어? 영숙 씨가 많이 받았네. 네. 영숙님. 1등이네. 맞아요? 운동. 아, 운동 좋아하고 네. 다양하게 조금씩 다 해봤어요. 킥복싱도 킥복싱? 두 달하고 다리 다쳐서 네. 발레도 해보고 발레, 영 다른 거 산 좋아하고 산 제일 좋아. 와, 너무 신기해. 저보고 무슨 운동하셨던 것 같고 필라테스 하셔. 너무 감사한 표현이라 딱 원래 다른 변호사님은 어떨지 모르. 저 변호사 같다는 표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봐주시고 나를 직업이 아닌 나의 인간 내 캐릭터를 봐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속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여기서 학교 다닐 때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 잘했던 사람. 잘했을 것 같은 저, 사람. 저 한 잔 먹고 저 찍으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광수님이세요? 광수님이세요? 광수님이지. 누가 봐도 얼굴이 교육자상인데. 광수님. 믿을 수가 없다. 직업 얘기하는데 저는 교감선생입니다. 아니, 좀 너무 슬픈 게 다른 좀.
다른 기수들은 뭐 학교 선생님일 것 같다 이러는데 우리는 교장 선생님일 것 같다. 아까 저희 여자들께 얘기할 때 막 그분 맞아. 교수님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계속 섞어놔야 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우님 목소리 한 번도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영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목소리 좀 아니, 들려주세요. 네. 우리 처음에 왔을 때 그 인사할 때랑 그런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네. 하셔서. 어, 영원님 되게 점잖으신. 네. 말씀드릴게요. 쉬어 때도 없이 말할게요. 아나운서 네. 보이시잖아요. 아나운서. 신. 아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 닮으신 거? 네. 남잔데? 그건 남자여야죠. 코미디 빅리그 그거. 아! 한민구? 한민구? 아니요. 아나운서요. 아나운서라고 했는데 코미디 빅리그. 유명하시는 아나운서고.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한민구는 없으셔. 아니 왜 한민구 되게 매력있는 친구입니다. 네. 민관이 되게 매력있는 친구. 아, 바로 패트 폭행하시네. 아. 맞아요. 예. 느낌이 있죠.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니요. 마른 캐릭터랑 웬만한 건 닮았었어요. 모태 마름이세요? 네. 저는 계속 그냥 이 몸무게예요. 와. 변함이 없어요. 20대 그대로예요. 와. 근데 순자님도 너무 마르셨는데. 네. 드시고 싶은 거 있었어요, 제가? 말랐는데? 여자가 전 순자님구나. 나는 처음에 순자님 보고서 영어 강사 같다는 생각 좀 했는데. 저 근데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강사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강사? 강사들 특유의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강사 분들? 그게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저는 제가 학원 강사로 보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학원 강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좀 쎄 보이고 말할 때 좀 쪼가 있고 그렇게 보이고 싶진 않은데 그 쪼가 있나? 나 정말 그거 너무 싫어하는데 강사, 여자 강사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 자기 티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오히려 숨기려고 해요. 느낌이 있어요, 강사의 그래서 아까 막 와인 얘기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고 했던 게 순자 씨는 또 개인적으로 와인을 가지고 있어요. 더 드릴까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한 손으로 만든 와인. 저 집에서 데일리를 많이 먹는데 가성비 되게 좋아요. 싸고. 슬랙게 싸긴 싸는데. 요즘엔 막 제3세계 와인 그래서 막 아프리카 와인도 막 먹고 하더라고요. 와인 얘기를 물어보는 데서 강산지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좀 그쪽에 많이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쪽에 네, 그쪽에 시민들이 많으세요. 와인 뭐 스키 와인 아, 아, 그쪽 분들이 좀 결혼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혼자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내 잘난 맛을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좀 어린 나이에 좀 소년 출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내가 막 와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게 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학생 강사가 실제로 있으면 그분은 무조건 싫어요. 배제예요? 네, 저는 무조건 싫어요. 저는 너무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처음 만나서 나이하고 직업하고 이런 걸 모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전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맞아요. 이게 되게 특별한 경험 같아요. 네. 죽을 때까지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맞아. 이런 나이 먹고 이런 기회가 없죠. 없죠.